4월 26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상클 본방 사수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어제 당첨자 두 분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페이스북에서 한 분 이렇게 뽑았네요 네. 자 오늘도 인증사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은 비가 그치고 한낮에도 꽤 쌀쌀합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 겉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방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 미국 기업들로부터 2조 5천억 원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 밤 열립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담배 제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8,400억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동에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7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사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사기 왜 커졌는지 집 구할 때 무엇 꼭 확인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고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방송인 서세원 씨 관련 의혹을 비롯해 다양한 연예계 소식도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탭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수도권은 오전에 외출하시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 한다는데요. 바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대부분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는 곳도 있다고요? 네, 어젯밤 비가 그치더니 오늘 아침 또다시 중부와 전북, 경상 서부에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대부분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서울과 충청, 전북 동부에 1mm 미만으로 오전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충청과 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쌀쌀함은 계속됩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러서 예년 수준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내일은 다시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오늘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10도, 대전, 대구 8도로 대부분 지역이 7에서 1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14도, 대전 16도로 중부지방은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대구 20도, 창원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오늘까지는 겉옷 하나 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오늘 하늘 표정이 흐려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전조등 잘 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출근 정체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인 정체가 늘면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론 도봉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쭉 어렵습니다. 해당 정체 구간 50분 정도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 하남 쪽 가신다면 행주대교와 성산대교 남단 사이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나들목일 때 유독 혼잡하고요. 171번 용인서울선 이용하시더라도 서울 쪽으로 서수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서분당을 거쳐 서판교까지는 24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도심 구간 정체 심하고요. 판교부터 반포까지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째인 오늘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유치에 이어 오늘은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약 2조 5천억 원대 투자를 추가로 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정들도 이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둘째 날이죠. 먼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다고요? 네, 이곳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치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에 참배했습니다. 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도 참석을 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용사들의 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이날 오찬은 천안함 함장 최원희 예비역과 DMZ 목함지뢰 사건 부상 장병 등 호국 영웅 8명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천당 기업 6개사로부터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젠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투자를 비롯해서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도 방문하는 한편 오늘 저녁 윤 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미 대통령 내외와 친교 행사도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존 커비 조정관이 한국 프레스센터를 또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이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국 취재진들이 있는 프레스센터를 이례적으로 찾았는데요. 브리핑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 스스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서 한일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각각의 국가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역내에도 좋고 전 세계에도 선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재차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해졌을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개최됩니다. 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또 경제 이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커비 조정관도 오늘 한국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내일 확장 억제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양국은 문구를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또 중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대만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강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극우 세력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했는데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출마한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필깃 화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예고됐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When I ran for president 4 years ago, I said we're in a battle for the soul of America, and we still are. 2년 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영상으로 시작하는 3분짜리 영상에서 마가 세력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주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미국에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노조 행사에서도 이제 일을 끝내자는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We just remember who we are.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자 이미 지난해 말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With such a calamitous and failed presidency, it is almost inconceivable that Biden would even think of running for re-election.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올린 그는 여전히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바이든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81세의 고령에 출마를 하게 되는 바이든과 성폭행 혐의 등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트럼프 모두 인기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 결국 극과 극의 성향의 두 후보 간 대결로 좁혀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선거전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 사상 단일 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담배 업체인 영국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BAT가 미국에서 6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BAT는 자회사를 통해 북한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North Korean sanctions penalty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BAT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BAT와 거래한 북한군 소유의 담배 제조 회사는 약 9,40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AT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또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계획에 관여한 북한 은행가 한 명과 중국인 조력자 두 명의 혐의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나온 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마련 자금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 2, 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압구정동 일대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단지를 짓고 수변 특화 공간을 구성하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층수는 최고 70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최종안은 오늘 4, 5구역 주민 설명회에 이어 추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3 건강기능식품 대상 시상식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평가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JTBC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선 모두 12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선정됐습니다.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과 레이델코리아의 폴리코사놀,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이 3종이 장관상을 차지했고 부문별 건강기능식품 9종은 중앙일보 대표이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시청 인증 사진 찍어서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올려주실 때 샵 상암노클라스 해시태그를 붙여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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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도시락보 이도성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어요? 차갑다. 왜, 왜. 또 무슨 애드립 멘트를 기대했나요? 뉘앙스가 매일매일 좀 갈라지길래 차가워요 약간. 좀 차갑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나도 피해자인데요. 저희 JTBC가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는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특정 세력이 몇 년 동안 주가를 조작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 가수 임창정 씨가 대표적인데 취재진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임창정 씨는 어제 저희 취재진에게 해명을 했는데요.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30억 원이 58억 원으로 불어났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근데 그게 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그게 어젠 거잖아. 어제 오잖아. 누군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아까 그게 그 계좌예요. 1억 8,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었던 거예요.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내일부터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거고.
그러니까 뭐 몇억 이렇게 저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임창정 씨 본인도 몰랐다는 건가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해당 세력의 자신과 부인의 신분 중에 맡겨서 대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당의 수법 역시 원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예. 어? 이게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어요.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막 불려주고 막 그런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거를. 자세한 거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임창정 씨가 소주 한 잔이 꼭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이 작전 세력이 운영하는 뭐 방송에도 임창정 씨가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창정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 주가 조작을 한 일당에 대해서도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네, 취재진이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제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다른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데요. 자신 역시 큰 피해를 봤다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수많은 투자자와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물증과는 반대되는 설명인데요. 금융위원회와 검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를 조사하고 작전 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추이를 좀 지켜보고 또 전해주시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또 뭔가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광란의 도주국인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이 정지 신호도 무시하면서 아슬하게 쫓기고 쫓겼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아나는데 그 뒤로 승합차 한 대가 따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옆까지 따라가자 급히 방향을 바꿔서 달아나기도 했는데 지금 네, 방금 보셨어요? 도로에, 네, 도로에 빨간색 있잖아요. 어린이 저 옆에 초등학교 같아요.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는 물론 빨간색 뭐 신호등도 다 무시하고 아파트 단지까지 저렇게 지하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10분 넘게 이어진 추격전은 경찰차를 이렇게 들이받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 또 심한 말 하고 싶긴 하지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저 학부모로서도 스쿨존 앞을 저렇게 지나가던 게 미쳤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도망을 저렇게 친 건가요? 일단 도주 차량 안에는 태국인 마약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유행하는 마약 4,500정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4억 5천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7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끄집어낸 게 그러니까 마약이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외국인 마약 조직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와서 활기를 치네요. 네, 맞습니다.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는데요. 국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처럼요.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종류도 한둘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마약은 시가 11억 원이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베이비 파우더 통입니다. 여기에 분말 가루 형태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야간이나 힘들 때 이 각성 효과를 내려고 잠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려고. 와, 요즘에 뭐 기사만 봐도 뭐 계속 마약 얘기고 TV만 켜도 계속 마약 얘기야. 아주 그냥 마약 난리가 난리예요. 뭐 마약 청정국 이거 다 옛날 말이고 지금 거의, 큰일 났습니다. 네. 거의 마약 공화국 아닙니까? 이 마약의 왕국이야?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지일 때 모여 함께 살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모두 6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는데요. 이 가운데 55명은 미등록 외국인이었다고 하고요. 이들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 송환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 아까 질주할 때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정말로 뭐 학교 시간이었거나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드러나는 임금의 길. 이 왕이 다니던 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파묻혔던 임금의 길,
점차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는 월대 관련 소식입니다. 월대. 영상, 네, 월대라고 하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이는 게 이 광화문이죠. 저 앞에 있는 게 저 옛 월대 모습입니다. 이게 돌로 만든 궁궐 진입로인데요. 고종이 1866년 광화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광화문 인근을 발굴해서 월대 모양과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남북으로는 한 49m 정도 되고 동서로는 30m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 시험을 보거나 사신을 맞이했던 그런 공간인데요. 임금이 백성을 만나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임금이 다니던 길이다. 약간 좀 그 패션쇼의 그거 같은데 뭐라 그러죠? 뭐라지? 무슨 런웨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월드보이 맞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저게 왜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저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지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아, 또 전차 선로가 깔리면서 크게 훼손됐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역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Y자형 지금 나오는 저게 Y자형 길이 보이는데 양쪽에서 가운데로 합쳐진 이 길이. 저게 철로 침목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희한테 안 좋은 거죠. 철로를 저렇게 위에 깐 겁니다. 지난 2010년 월대의 존재가 드러났고요. 광화문 앞 사직로를 우회시킨 끝에 복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통 재료와 기법을 적용해서 1890년대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와 복원 공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예전 모습으로 되살아날 그 광화문 월대는 그때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저렇게 예상도가 나오는데 네, 예상도가 저런 모습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잘 봤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영수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앞서 전해드린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외에 눈길을 끄는 뉴스를 추려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시내를 산책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면 잠시 보실까요? 네. 야, 지금 이 야구 점퍼와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 힙합니다. 이 모자와 선글라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 방문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해 준 거라고 합니다. 또 상의는 우리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죠. 그리고 또 신발은 개막전 시구 당시 신었던 운동화를 또 신었다고 합니다. 저 선글라스가 그 비행기 조종사들 쓰는 그런 선글라스잖아요. 저게 바이든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요. 옛날에 대학생, 옛날부터 즐겼었던 그런 선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선물을 줬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챙겨와서 공개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선물 그 받으면 잘 그 입고 다니면 준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군요. 맞아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정도가 되겠죠. 국빈 만찬 메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만찬 사전 설명회를 열고 메뉴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양국의 상징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거라면서 내놓은 메뉴인데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자, 메뉴 메릴랜드산 게살로 만든 크랩 케이크와 소갈비찜입니다. 소갈비찜. 딱 대표적인 미국 요리, 한국 요리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네요. 예, 만찬에서 메뉴 선정은 한국계 유명 셰프인 에드워드 리가 맡았는데요. 미국식 메뉴에 된장, 고추장, 이 한국식 양념이 가미된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겠다. 미국 요리인 크랩 케이크에는 고추장이 들어간 소스를 얹었고요. 후식으로 된장 캐러멜이 곁들여진 바나나 스플릿. 아이스크림 후식 종류인데요. 요게 좀 나온다고 합니다. 된장 맛을 조금 의식한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시죠. We made a caramel with a fermented soybean product called doenjang. But at the same time, it doesn't taste like completely outside of the framework of what you think of as caramel.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질 바이든 여사가 엄마의 마음으로 만찬을 준비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곳곳에서 그래도 국빈을 좀 배려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맘스 터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는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네. 다른 나라 소식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그 JMS 정명석 때문에 화병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케냐에서는 한 사이비 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요. 지금 매장지를 파헤치자 시신이 잇따라 나왔고 새 아이와 부모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묻힌 곳도 있었는데요. 아이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케냐의 한 사이비 목사가 스스로 굶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신도들에게 설교해 왔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죽은 신도가 벌써 90명이 넘었습니다. 접수된 실종자도 200명이 넘다 보니까 사망자는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캐나다 대통령은 종교를 이용한 테러라고 강력 비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errorists use religion to advance their heinous acts. People like Mr. McKenzie are using religion to do exactly the same thing. 네, 구조된 신도 일부는 네, 케냐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네, 네, 케냐. 제가 보니까 구조된 신도 일부가 여전히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물 안 먹겠다, 음식 안 먹겠다 이러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헤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어느 나라도 좀 빨리빨리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 시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배지를 거머쥔 이 한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간 숱한 논란이 있었다는데 확인해 보실까요? 뭔가요? 뭐야? 아, 정신이 없는데. 네, 지금 새로 나온 가수 같죠? 굉장히 신나 보이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화려하게 끼를 뽐내는 이 남성이 바로 화제 속의 시의원이 된 주인공. 니시모토 마코토입니다. 1986년생인데요. 오. 슈퍼 크레이지라고 부릅니다. 오. 아니, 이게 무슨 설정이에요? 저게 시의원이라면서요. 네. 아니,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이 이러는 건 이 10대 때 폭주적이었다. 오, 진짜요? 슈퍼 크레이지라는 그때 그 날리던 별명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후보명에 등록을 했습니다. 와. 네, 그만큼 자신의 이력을 숨기지 않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야쿠자였어요. 어머. 네, 본인은 또 도쿄 긴자 클럽의 웨이터로 활동하다가 전계 진출에 성공한 매우 특이한 직업입니다. 야쿠자 폭주 중 웨이터 그러다 갑자기 시의원? 예. 범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남성은 3년 전 도쿄도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요. 지난해 고향의 지사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매번 화제는 됐지만 가볍게 소비됐을 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겠다면서 미혼대학 정경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유권자들에게 꾸준히 진정성을 어필한 게 통한 건지 이번에 드디어 미야자키 시의원 선거에서 2위로 당선됐습니다. 약간 성공신화인가요? 근데 일본 정치계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막 제대로 맞아요. 물려주기까지도 그쵸. 하는데 이변이긴 하네요. 예, 이제 뭐 그쪽 판도 조금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력 특이한 정치인 어딘가에 또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있는 한 동물원 가보겠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주인공 바로 수달인데요.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스마트폰을 소중히 지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조개꿀 아니고요? 뭐야? 어머. 지금 가차 없이 스마트폰 부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이 부서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게 제가 주인도 아닌데 마음이 아파. 어디서 난 거예요? 저게? 누구 거예요? 아, 이게 관람객이 떨어뜨린 걸 수달이 주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조개인 줄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싶었던 건지 지금 깡깡깡깡 스마트폰 주인이 보면 눈물이 쏙 빠질 이 귀여운 재론장치 펼치고 있습니다. 귀엽다 귀엽다니까 더 신나서 부수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저거 지금이라도 좀 빨리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고요. 네, 나중에 현장 요원이 스마트폰을 되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긴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너무 네. 브랜드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네. 사과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폰을 주니까 이런 일이. 아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보험도 많이 늘어놓죠. 네. 하지만 근데 이렇게 수달이 이렇게 부순 것도 보험 처리가 되려나? 이 계약 조항이 네. 있어야 될 텐데요. 자연재해로 자연이니까 네, 자연재해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전세 사기 전국 확산 피해 왜 커졌나? 아,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3명의 청춘이 생을 마감한 데 이어 화성 동탄 신도시, 구리,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잘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또 혹시 전세 제도 자체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요. 피해 예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꼭 정말로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전세 제도 사실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도 여겨지는데 네네. 왜 이렇게 사기의 온상이 된 건가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죠. 네네. 자, 외국인들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전세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주인한테 맡기지? 그쵸. 놀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갔을 때도 놀란다고 합니다. 아, 다 왜 월세밖에 없는 거야? 난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아. 월세 내기 싫어. 라는 생각이 이게 전세 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쵸. 자, 우리 전세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집주인. 집주인이 이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네. 집주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네, 그렇죠. 은행에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는 은행한테 줘야 되겠죠. 집주인이. 네. 이제 그러면 은행도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세죠. 그러면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거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이자 대출 같은 개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은행도 모두 채권자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의 그런 기록을 기록하는 게 생활기록부잖아요. 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력을 관리하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네. 생활기록부에 있느냐 없느냐. 나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너 생활기록부 보니까 공부 안 했다고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 안 한 거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권. 그렇죠. 물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올라가는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돌려주게 되면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한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은행은 이 저당권, 근저당권인데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딱 올리죠. 물권이죠. 등기부 등본에 올리면 물권이 되는데 네.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 하나 믿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아무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채권, 사람과 사람이 계약만 하는 걸 채권 관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내는 거 일종의 내가 집주인에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빌려주는데 등기부 등본에 올리진 않죠. 않는 거. 그러니까 물권이 되지 않으니까 채권은 물권한테 집니다. 아.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는 거죠. 아,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나름 뭐 믿고 있던 그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한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이게 하더라도 네. 선순위한테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앞서서 제가 우리가 계약만 하는 채권 관계, 전세 계약은 우리 근저당한테 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저당이 늦게 들어와도 내가 먼저 들어와서 선순위인데 근저당이 후에 들어와도 네. 집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물권처럼 후순위한테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 이제 이사가면 뭘 하나요? 전입신고하고. 네, 네, 하죠. 그렇죠. 확정일자도 받고. 네. 이제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네. 대항력이라고 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나 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고요. 네.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민센터 가서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후순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은행에서 늦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나는 늦게 들어온 은행보다는 내가 앞설 수 있어. 나는 전세 계약이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 늦게 들어온 은행보다는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전세 계약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도 은행 가서 나 이 집으로 대출 받을 거 했는데 네. 그래도 나는 내 전세금이 더 그렇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내보다 늦게 들어온 은행한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아.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이길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날 생기는 게 아니죠. 12시에 생기다 보면 자 보이시죠? 11일날 이삿날 네. 이사하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네. 효력은 10일 밤 그러니까 11일 0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아. 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머리 좋은 집주인이 사기꾼이 네. 11일에 저당을 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딱 받으면 자 누가 우선하나요? 11일이 먼저죠. 네. 그러면 나는 확정일자를 11일 받았는데 효력이 12일이 나오니까 네. 나는 11일 받은 근저당한테는 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이 우선하게 되니까 나는 피해를 볼 수 있죠. 이런 사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사하고 점심도 안 먹고 빨리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네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12시. 날이 바뀐 0시부터 밤 12시부터 되니까 아 그렇군요. 요 틈을 이용한 사기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아서 네. 집을 경매로 넘기면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돈 받고 하면 그걸로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입자의 마지막 권리이죠. 네. 아 돈 못 받으면 물론 은행이 이자를 못 받으면 이제 네. 경매를 넘길 수도 있고요. 세입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데 네. 경매 넘기는 게 다 끝이 아니고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원래는 세금. 국가에서 국세가 미납이 되면 세금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 선순위 먼저 들어온 은행, 네. 근저당이 받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세입자가 받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죠. 세입자 전세금이 9억 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은행이 대출 5억 원 받았고요. 네. 세입자가 9억 원, 국세청이 세금 1억 원 정도 미납이 됐고요. 자, 후순위로 B은행이 또 대출을 3억 원을 받습니다. 네. 집이 10억 원 정도 감정가격인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경매에 넘어가는데 7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10억도 아니고. 자, 그럼 7억 원 가지고 이제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세금이 1순위인데 4월부터 올 4월부터 확정일자 받은 다음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양보해 주겠다. 아. 니들이 먼저 가지고 가. 우리가 늦게 가지고 갈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네, 일종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4월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확정일자 이전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하고요. 네. 확정일자 이후부터는 이제 정부가 양보를 해 주는데 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죠. 자,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보를 했죠? 그러면 은행에서 세금은 국세청은 3순위로 밀렸고요. 은행에서 먼저 5억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5억 가지고 갈래. 이제 2억이 남았죠. 네. 2억을 세입자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아. 세입자는 9억이 전세 가격인데 2억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죠. 은행이 먼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마저도 국세청에서 양보를 해줬으니까 다행이지 네. 양보를 안 해줬으면 세입자는 1억밖에 못 가지고 가는 아.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 넘어간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순서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우리 등급의 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느냐. 앞서서 은행이 대출이 너무 많다 하고 네. 하면 절대 그 집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생을 마감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네. 호소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피해자들한테 니들이 집을 낙찰받을래, 집주인이 될래. 자, 집주인이 그렇죠. 되겠다라고 하면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자,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와도 마음대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법을 바꿔서 세입자한테 피해받은 세입자가 우선 매수를 원하면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네. 돈이 부족하다. 선순위는 또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은행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저리 대출 해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저리 대출 해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고요. 네. 싫어. 나는 내 집 마련하기 싫고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기당한 빌라로 내가 받기 싫어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LH가 우선 매수를 해주겠다. LH가 집주인이 돼서 세입자한테 안전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 대책인데 자 세입자들은 정부 대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지?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네. 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피해자가 더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 계약을 또 앞두신 분들 위해서
예를 들어 조카에게 조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쉽게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자,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사기를 당하면 아무리 경매에 넘겨도 현실적으로 좀 내 전세금 온전히 받기도 어렵고요. 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정부가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방이 최선인데요. 네. 자, 제가 순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이시죠? 신축 빌라, 그렇죠? 신축 빌라나 그렇죠? 우리 매매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자. 작년에 빌라왕 같은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을 부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군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군데는 가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부동산을 방문을 해서 매매 전세 가격 정확하게 확인하자. 그게 1번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등기부등본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 생활기록부 같은 거죠. 부동산 생활기록부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자. 네. 자,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때도 확인해야 되고요. 잔금할 때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아. 그 사이에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반드시 확인하자. 이게 인천 건축 사기왕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걸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전세금 선순위 다 합쳐서 집값의 70% 이하가 되는 전세집을 찾자. 아. 이거는 아까 우리 경매 사례 보셨잖아요. 네. 경매 넘어가게 되면 10억이 7억으로 낙찰될 수도 있는데 네. 내 전세금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동탄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은 걸 이용해서 사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70% 이하가 좋겠고요. 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다. 혹시라도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찝찝하잖아요. 네.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서 쓸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네. 넣고 계약을 쓴 다음에 바로 보증보험 회사로 달려가십시오. 잔금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보증보험 회사 가서 계약서를 내고 허용이 되느냐, 가입이 될 거냐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아무도 믿지 마라. 아하. 부모님 빼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아하. 의심 또 의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전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거 전세 시세 확인하러 하셨는데 네.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일단 실거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실거래가를 국토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실거래만 보면 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거래 가격을 띄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2억인데 4억으로 가짜로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실거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하시죠. 여러 군데. 한 군데는 가담할 수가 있지만 여러 부동산이 가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크로스 체킹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현장 같습니다. 현장 가서 발품 팔고 이런 게 네네.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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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캄보디아 병원에서 사망한 서세헌, 불거진 의혹들. 자, 90년대를 풍미했던 이 코미디언 서세헌 씨가 사망을 했는데 이 계속해서 뒷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의혹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서세헌 씨는 지난 2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네. 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 사망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먼저 서세헌 씨가 사망한 병원이 이 서 씨가 투자한 혹은 운영한 곳이라는 의혹입니다. 근데 이곳이 의사 정식 의사가 없는 무허가 시설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 링거를 놓은 간호사는 서세헌 씨가 사망 당일에 면접을 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심각한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네. 또 한 매체가 해당 병원에 직접 찾아가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을 했거나 혹은 남은 후르포폴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링거를 놓았던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고인이 후르포폴를 맞았다라고 했는데 다른 타인이 급하게 간호사의 말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매체 그 뭐 현지 관련돼서 취재를 한 언론들이 뭐 보도한 정황이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 확립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병원을 두고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링거를 맞다가 숨졌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링거 자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아, 네. 전문가들은 근데 링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염되거나 변질된 게 아니라면 링거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건데요. 네. 서세현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혹은 링거를 맞는 도중에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이 더 확인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의혹에 대한 뭐 서세현 씨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고인의 측근인 현지 한인의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맞다 사망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을 욕먹이려는 주장이라면서 병원 또한 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자 잘 아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 서소연 씨의 그 시신을 뭐 국내로 이송해서 부검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가족들 간에 이 시신 안치 문제가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서재원 씨는 앞서 2014년에 당시 아내였던 방송인 서정인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그렇죠.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2015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8월에 이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23세 연하의 해금 연주자인 김모 씨와 재혼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사망 직후에 이 유가족들 사이에서 장례 절차를 두고 이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현 부인 측은 이 캄보디아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화장하기를 바랐는데 네. 고인의 누나와 그리고 딸 서동주 씨는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시신을 이송하고 싶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임시 빈소가 차려진 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서 이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해 부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뭐 시신 이송 문제나 장례 절차 등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상반된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뭐 서세현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 좀 해소가 되고 장례 절차도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스트로 문빈. 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 씨가 지난주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절차가 이젠 다 마무리됐죠? 네, 지난 22일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이 멤버와 동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엄수가 됐습니다. 빈소에는 또 많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찾아왔었는데요.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 씨는 해외 일정 중에 급하게 귀국해서 조문에 나섰고요. 군 복무 중인 멤버 MJ 씨 또한 휴가를 급하게 받아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샤이니의 키 씨 등 선후배 동료들이 이 조문에 나섰습니다. 팬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이 고인의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이 팬들을 위해서 사옥 앞에 특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추모 공간은 현재도 지금 편지와 국화꽃 선물 등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판타지오 측은 이 주기적으로 수거하여서 운영 기간 동안 보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추모 공간은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 문빈 씨를 그리워하는 그 절친한 그 동료들도 편지를 그 추모 공간에 놓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동생이죠. 그룹 빌리의 문수아 씨는 이제 많이 웃을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할게. 그러니까 오빠도 부디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길 바랄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로 멤버들도 직접 편지를 저렇게 붙여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빈 씨와 동갑내기인 차은우 씨는 달나라에선 꼭 몇백 배 더 행복해라. 남기고 간 건 내가 책임지고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미안하다 친구야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멤버 사나 씨, 뭐 진진 씨, MJ 씨 동안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살아 생전에 그 동생을 끔찍하게 아꼈던 문빈 씨라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SNS에도 추모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문빈 씨가 아무래도 아역 배우 시절부터 또 연예계 활동을 했던 씨라 네. 많은 동료들이 더 슬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글들을 보니까 문빈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되게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역 배우 시절을 함께 보낸 SF9의 찬희 씨는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면서 과거를 추억했고요. 그리고 아동복 모델로 함께 활동한 바 있는 배우 문가영 씨도
우리의 시작과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어 널 올려다보게 되었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해라며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 소식에 대해서 일부 해외 언론들이 뭐 K-POP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좀 안타깝게도 K-POP 스타들의 죽음 소식을 뭐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네.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수많은 젊은 K-POP 스타들이 최근 몇 년간 세상을 떠났다면서 K-POP 스타들은 10대 중반 또는 더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뽑혀서 엄격한 통제 속에 생활하고 대부분의 시간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면서 이들을 향한 악플 문제 등을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K-POP 스타들의 죽음은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수출품 중 하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혹시 뭐 개선점이 있다면 좀 빨리 발견해서 좀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주제 이번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출산은 없었다. 이것은 인연인가 운명인가? 최강호? 아주 실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춤구석선 절대 판검사인데.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 아,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라미란, 이도현이 선보일 힐링 코미디 나쁜 엄마. 네, 드라마 나쁜 엄마가 바로 오늘 첫 방송 네. 앞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2주 전에 닥터 차정숙 소개를 드리면서 네. 자신 있게 이건 너무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예, 예. 이번 드라마 역시 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새 수목 드라마 나쁜 엄마인데요. 아까 오늘 밤 10시 반에 첫 방송됩니다. 네. 14부작이고요. 나쁜 엄마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영순과 뜻밖의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 강우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의 힐링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엄마 영순 역을 배우 라미란 씨가 연기하고요. 아들 강호 역을 배우 이도현 씨가 맡아 열연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모두 담긴 작품인데요. 저는 정말 줄거리만 봐도 이 눈물 쏟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작진 또한 유쾌한 웃음 속에 코끝찡한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 나쁜 엄마. 이게 나쁜 엄마라는 제목은 달렸지만 뭔가 감동을 주는 엄마일 것 같긴 한데 이 작품에 참여한 구성원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화려합니다. 네. 드라마 괴물로 백상예술회상 작품상을 수상한 심나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영화 극한 직업, 완벽한 타인 등을 집필한 배세영 작가가 집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는진 씨, 정웅인 씨, 최무성 씨, 서희수 씨, 김원혜 씨, 강말금 씨 등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 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진웅 씨가 특별 출연하는데요. 조진웅 씨의 라미란 씨의 남편이자 이도현 씨의 아버지 역할로 출연합니다. 조진웅 씨는 7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요? 사실 무엇보다 이 모자지간으로 라미란 씨, 이도현 씨 어떻게 나올까? 캠과 얼마나 좋을까? 너무 기대되거든요.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드렸듯이 이 라미란 씨는 영순 역을 연기하게 되는데요. 영순 역은 홀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아들 강호를 키워온 인물입니다. 네. 가난과 무지로 인한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나쁜 엄마가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가 맡은 아들 최강호 역은 엄마의 계획이 곧 자신의 인생이자 주어진 운명이라 받아들인 채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 혼자만의 비밀을 품고 냉혈 검사가 된 그가 뜻밖의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엄마 영순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글로리에서 왜 칼춤추는 망나니 역할이었던 이도현 씨가 정반대의 캐릭터로 연기 변신에 나섭니다. 라미란 씨는 이도현 씨에 대해서 이 정말 어메이징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도현 씨 역시 라미란 씨와 연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반에 공개되는 나쁜 엄마 첫 방송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박정성 기자와는 나눌 이야기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더 알찬 연예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낮까지 비구름대가 머물다 가겠는데요. 흐린 날씨에 비가 오면서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비는 대부분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서울과 충청, 전북 동부는 1mm 미만으로 오전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충청과 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낮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서울과 인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비가 그치고 나면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대구 10도, 전주 9도, 부산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 15도, 창원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4월 하순치곤 꽤 쌀쌀해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쌀쌀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건강관리 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오늘 본방송 중에 댓글! 네, 댓글 제가 다 봤는데 네. 쭌쭈님이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상예술대상 백상, 네. 한다고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요거 그때 이제 잘 취재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연예계 소식 때 알차게 또 결과까지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저희 금요일 5시 반부터 백상예술대상 또 생중계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바로 상글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박정선 기자와 계속해서 연예계 소식 살펴볼 텐데요. 네, 백상예술대상 얘기. 네, 많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본방송보다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본방송 상암동 클라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